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깨비가 쉬는 날인데, 태백의 오랜 단골집인 소지철물 하는 데를 지금 왔어요. 여기 저 물건이 다양하고, 옛날부터 한백산 도깨비가 자주 애용하던 그런 집인데, 오랫동안 또 이렇게 들락거리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데, 태백 시민들께서도 혹시 우리 철물이나 공구 대여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삼주공 가고 엄목교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지 식육점도 있고, 이쪽에는 삼주공, 이쪽에는 예전에 그 화전파출소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니, 저기, 저 전에 바느질집 하시던 아, 사장님. 맞아요. 야. 택시 아저씨. 야. 근데 웬일이에요? 아, 나 여기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여, 와서 뭐 이런 것좀 찍고. 오랜만이네. 야. 맹운전하고 다니시네. 아이고, 참. 값이 맞죠? 요즘 뭐 하세요, 사장님? 안 보이시던데. 집에 요새 뭐 아무것도 안 했지. 뭐. 얼마 더 드려요? 3,000원 더 줘요? 진짜 나이 있으니까 안 왔지. 예,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예. 멀리 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사장님. 가만히, 나 삼촌 썬라이트 좀 살라고 왔는데. 나 여기 저, 뭐, 물건 사러 온거좀 찍을게요. 물건 사러, 여기 물건 좋다고 이러면서. 전에 내가 한번 사장님한테 몇번 했거든. 우리 저, 태백, 화전파출소 가는 곳에, 수지 철물. 아주 다양한 물건이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은 수지 철물로 오세요. 도깨비도 절개해서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물건이 거의 다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도깨비도 그집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창고를 하나 이렇게 하려 하는데, 그 썬라이트를 좀, 한 10장 이렇게 사가지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가만히 있어봐. 저기, 삼촌 그거 있어요? 그, 우리 왜 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하수도에 뭐안 들어가게 하는 거. 육아. 아니, 아주 쏨쏨하게 생긴 그 철망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거 좀 필요한데, 네, 일단 그거 좀 주세요. 있어요. 네. 그거 하고 썬라이트 하고. 자, 수지 철물점에 물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 물 받아 먹는데, 아니 이거 말고 철사 닭장처럼 생긴 그런 거. 잘라요. 야, 그거. 그저물 입구에서 뭐 자꾸 들어와서. 그걸로 해서 착 이렇게 하려고. 자, 여기다 한번 찍고. 띵동. 자, 도깨비 단골 철물점. 자, 여기만 오면 몽땅 다 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나? 저 뒤 창고에 가야 되는가? 야. 썬라이트를 가만히 있어. 6장을, 썬라이트 6장짜리를 10개를 가져갈까? 아니면 7자짜리를? 7자면 이게 삼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그거 할때 있잖아요. 그거 애매하더라고. 차라리 6장짜리 갖다가 뒷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3m 조금 넘으면 되거든. 그,
6스짜리가 1m80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럼 두 장 겹치면은 될 것 같은데 한 10장 주세요 삼촌. 6자루 10장. 야. 이건데. 6장. 7장을 두 장 되기는 7자를 두 장 되기는 그렇고 6장을 6자를 차라리 두 개 겹쳐 되는 게 나아. 한 10개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0개. 아. 됐다. 그거 걸쳐 놓으세요. 묶는 건 제가 할게. 어, 걸어 놓으면 돼. 이거 안 날아가겠다. 안 날아가, 이러면. 무거워서. 망이, 철망이. 요 정도 절충은. 아, 됐다. 됐어. 이게 뭐 얼마 안 돼.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되나. 아, 이거 좋네. 이, 아, 너무 많다. 한 1m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m? 예. 1m 끊어드리고. 이거 다 가져가서 뭐해, 이거. 맞아, 이걸로 하면 돼. 도깨비네 우물에 뭐 자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걸로 좀 입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러 왔어요. 아이고. 아, 그걸로 자르는구나. 아. 요즘 삼촌 바쁘시죠? 네. 제일 바쁠 때인데 뭐. 삼촌 얼굴은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일상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 꾸밈 없이 왜 이렇게 철물점에 가서 모터 사고 뭐 이런 거. 그래, 허력이 좋아. 뭐 막 지어놔도 되고. 이거 작년 10월달에 샀잖아. 2,100만 원. 좋아. 짐도 막 싣고 댕기고. 사륜이잖아, 저도. 야, 사륜구덩이. 산에도 막 가. 이거 뭐 굳이 이게 안 묶어도 될 것 같아. 살살 가면은. 됐고.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가 필요하더라? 잠깐만 스톱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단골 철물점에 와가지고 지금 필요한 걸 이것저것 사고 있어요. 가만히 요대 있던데. 요대. 우리가 살면 몇 배나 삽니까? 아, 이거 별 게 다 있네. 응? 이걸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끼우고. 내가 필요한 게.
끼우는 거. 안으로 끼우면 있네. 끼워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도깨비가 단골 철물점에 와가지고 지금 필요한 거 이것저것 지금 고르고 있는데, 여기만 오면은 몽땅 다 사 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자,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자, 이제 필요한 걸 거의 다 샀으니까.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사면 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야 되겠다. 삼촌, 계산 좀 해주실래요? 없는 게 없는 철물점에만 오면은, 토지, 철물, 공구. 그 여기 전화번호가 없네요. 예. 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가 없어요? 아, 요즘 안 하는구나. 자, 여러분, 그 단골 철물점에서 필요한 걸 이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